선한 목자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교회 바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후임으로 모셨냐 하는 것입니다. 김다희 목사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교회 바깥에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듣고 봅니다. 우리 김다희 목사님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교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잘 섬겨주셔서 은퇴 이후에도 예수 동행운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놀랍게 사역이 확장되어 가고 또 로잔 대회를 위한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지난 금요일에 7.14 기도 대성회 선한 목자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도 대신하여 오시기도 하셨는데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 강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기도 또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다희 목사님 연구월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세 번의 말씀과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일에는 위드 지저스 데이 그 주일 설교 네 번의 설교를 하게 됐는데 꼭 전하고 싶은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 제가 다른 교회를 가거나 어떤 연합 집회에 가게 되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마치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받으세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강한 충격도 받으십니다. 어느 집회 때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더니 거기에 메일을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설프고 흐릿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신가 하는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지방에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꼭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아침 식사 때 식사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전에도 안 믿은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꼭 식사 대접하고 싶어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참 크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시다면 왜 내 힘들고 어려운 내 상황에서 주님은 역사를 안 해주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도 또 예수님 없이는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고도 여전히 주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역사를 안 해주시느냐는 질문만 하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선한 목자 교우들과도 다시 한번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네 번 같이 말씀을 나누는 전체 핵심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편 91편에 보면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참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되는데 말씀의 은혜는 되는데 실제로 마음에 큰 감동이 없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이유는 내가 진짜 은밀한 곳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큰 전염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가, 그 체험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은혜가 되는데 실제로 내 경험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가, 그 점이 분명치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저희 어머님이 마흔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을 때 목사의 아내로서 그렇게 교회를 충성스레 섬겼는데도 제 신학교 때 어머님 세상 떠나시는 그 모습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점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따님을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냈습니다. 서른의 젊은 딸을 하나님께 먼저 보낸 그 장로님 소식을 듣고 빈소에 가서 그 장로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끌어안고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케냐에 사역하시는 아주 신실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뭐 사람을 정확히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교사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겨두고 또 선교지에 많은 그런 현지인 성도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까? 우리의 삶의 경험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은혜를 받는데 실제로 마음에는 또 특별한 감동이 없는 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큰 환난 가운데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사실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약속하심이 결국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4절에서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켜주는 갑옷과 방패라고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 우리의 갑옷이고 방패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걸 다 지키는 분인가? 그런 의심이 올 때도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내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을까? 붙잡을 수 있을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없어. 아, 난 모르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던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에서 벗어나버린 거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께서 한 번은 여수 애양원에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셨던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쓰시던 성경 찬송과 그리고 설교 원고, 안경 같은 그런 목사님의 유품들이 쭉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유품들을 쭉 보시다가 헌금 봉투 하나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보셨어요. 헌금 액수가 1만 원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헌금 봉투였습니다. 옆에 있는 애양원 목사님에게 이게 무슨 헌금 봉투냐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이 순교했을 때 공산당 청년에게 그렇게 죽었을 때 그때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 드렸던 감사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1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액수냐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의 10년치 사례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한 그때 장례식 때 아홉 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것은 그저 말만으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은 그 주일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상상이 안 되는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거죠. 물론 두 아들이 세상 떠난 날 밤에 손양원 목사님은 밤새도록 우시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부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방패와 갑옷과 물샐 틈 없는 요새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미의 날개품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생각만 해도 든든하죠. 갑옷과 방패와 요새는 악한 자가 공격에 올 때 요새는 우리를 능히 막아줄 만한 그런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미 새의 날개는 굉장히 나약해 보입니다. 그게 우리를 뭘 도와 보호해 줄만 하나 이렇게 느껴질 만해요. 그러나 새끼가 그 어미 날개 아래 있으면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새끼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데는 이 두 가지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요새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어미 날개 아래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준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어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다.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마귀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무섭게 물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내 십자가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그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진짜 요새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모든 죄가 사함 받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 천국 백성이 됩니다.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우리는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또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어떤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락할 때도 있어요. 그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세요.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새처럼 또 어미 날개 품 안에처럼 우리를 이미 품어주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진실하신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멘인 거예요.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그때 무섭도록 마귀가 사람들을 붙잡고 영원한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데 나쁜 일, 환난과 어려운 일 우리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시편 91편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도 나오고 심한 전염병이라고도 나오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도 나오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도 나오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말할 수 없는 환난,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여러 표현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곱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당할 때 함께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도 환난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주시나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네. 그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금요 성령 집회 때 어느 남자 성도님 한 분이 기도받으러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기도 카드에 써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때 왜 저를 온전히 지켜주시지 않으셨는지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갖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눈물이 콱 쏟아지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다는 감사도 있고, 근데 왜 이왕 살려주실 거면 온전히 살려주시지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의 아쉬움도 섭섭함도 함께 있어요. 자, 그때 그분은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섭섭하다,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환난,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그때 우리에게는 전능자의 그늘을 떠날 것인지 여전히 그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파니 크르스비라고 유명한 찬송시 작가가 있습니다.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분이 쓴 찬송시는 다 주옥같이 아름답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송도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4편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찬송집은 파니 크르스비의 찬송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길까 봐 일부는 가명을 써서 찬송집에 수록하기도 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파니 크르스비는 사실 맹인입니다. 어릴 때 사고로 그가 맹인이 되고, 그리고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계속 주옥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의 찬송시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어찌 그리 기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신 속에는 감사가 넘칩니까? 파니 크르스비가 대답했어요.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큰 보석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쉬움과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분에게는 그렇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직 너무 많은 보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석 중에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석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보석 하나 잃어버린 것뿐인데, 남은 보석이 너무 많은데, 보석 중에 보석인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내가 왜 슬퍼하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파니 크르스비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와 승리를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은퇴한 심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젠 제발 좀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자유로워요, 이렇게 대답은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렇기만 하겠어요. 네. 제가 사택에서 이사가는 날, 작년 12월 14일, 평생 교회 안에서만 살다가 이제 이삿짐 다 꾸리고, 그리고 이삿짐 차가 떠나는 시간에 김다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부목사님, 사모님들 다 나오셔서 전송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 엄청 추웠어요. 왜 꼭 그런 날은 추운지 모르겠어요. 이삿짐 차가 나가고 저희 차가 이제 사택을 지나서 내려갈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온실에 살다가 이제 거친 광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은퇴한 이후에 지금 이제 한 4개월 열흘 지나면서 정말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다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교우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은퇴 목사 중에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은퇴 목사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 바깥에서 교회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일은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그동안에는 저는 선한 목자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의 그늘 아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그늘을 벗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적응하는 게 쉽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제 진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더 깊이 들어갔구나.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은퇴하고 나니까 저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 품 안에만 들어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아, 이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퇴라는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주셨구나.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할까, 또 그 삶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느 교회에 가서나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뻐하고 환영해주는 데가 많긴 하지만 어느 곳에는 전혀 반응이 없는 데도 있고요. 또 이따금 들려오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의 소리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더 깊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자세로 내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회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고 무서운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일 때 그늘이 있다면 아마 다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주님께 점검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진짜 전능자의 그늘이 있기는 한 건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나는 진짜 거하는 그 사람 맞나?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저주와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순종의 걸음만 디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만 붙듭니다. 저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